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이거 지금 동백이고요. 요게 지금 나리입니다. 나리. 그래서 지금 요 안에 가라 나오니까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빼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일인데요. 비가 와서 요거 옮기기 좋은 날 같아요. 생각만큼 뿌리가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백나무는 여러 나라에서 개량하여 다양한 품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백은 자라는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나무는 수백 년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백나무는 수명도 길면서 내성이 강해서 병충해와 태풍에 유난히 강해가지고 섬이나 바닷가에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다른 식물이 모두 잎이 지고 난 후에 겨울의 눈 속에서도 동백꽃을 피우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만날 수 있는 정다운 친구라는 뜻으로 한지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백나무 씨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등잔 기름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의 머리 기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수를 상징하기에 혼례식장에서 혼례식 상위에 대나무와 동백나무를 꽂아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동백나무는 꽃을 약재로 사용하여 꽃이 피기 직전에 채취하여 햇볕이나 그늘에 말리거나 또는 열을 가해서 말려서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동백나무는 지혈의 효능이 있어서 월경과다 및 산후출혈이 멎지 않는 증상 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화상, 타박상 이런데 또 멍든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백기름은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며 피부 보습과 진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수분 손실을 막아주어 피부 염증을 예방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이걸 넣어놓으니까 뿌리가 가으로 발달을 못하고 이렇게 적이 됐네요. 여기 지금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선하고 같이 마차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유박하고 일반 그럼하고를 같이 섞어가지고 1년 동안 부숙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아마 썩었을 겁니다. 흙하고 잘 섞어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럼이라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 흙은 이 마사토거든요. 마사토기 때문에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지나면은 정상적인, 요거보다는 더 춥지겠지만 정상적인 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처럼 여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말로 뽀송뽀송합니다. 먼지가 안 날 뿐이지. 거의 먼지 날 정도로 이렇게 뽀송뽀송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내가 뒀다면 이렇게 많이 그 달린 꽃들이 피지도 못하고 그냥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줘가지고 이 거름도 주고 그리고 물도 주면서 죽수기를 충분히 해줘가지고 이 땅하고 일체가 되게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일주일, 2주일 되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뿌리들은 거의 뭐 일주일, 2주일이면 다 나거든요. 잔뿌리들은, 잔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보름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이번 겨울에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양가으로는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있고 저기는 항아리로 막아놓고 여기는 이제 농막이 막고 있고 위에는 그래도 그나마가 이 포도나무가 막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나무를 심게 되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죽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죽수기는 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 주는 거 단순히 물 준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수기는 이 땅하고 이 새로 심은 나무 뿌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일체가 될 수 있게 그래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온다 하더라도 물 주고 죽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잔디같이 이렇게 풀 같은 거는 비가 많이 오면 안 줘도 되죠. 부어 오면은. 그런데 소나기처럼 반짝 짜들고 많은 거는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5mm, 10mm 오는 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촉촉하게 젖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뿌리하고 땅이 하나가 되면서 잔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 뜰게 수확한 거거든요. 뜰게 수확한 거 하고 보온 겸 그리고 저거 습기 유지 겸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안 하고 가으로 멀칭처럼 이렇게 제가 멀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을로는 유박 거름을 제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놓으면 아마 이번 겨울에 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꽃이 다시 피게 되면 그때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잔뿌리는 결국은 15cm 내에 거의 한 90%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형성되어 있어 거기서 영양도 흡수하고 물도 흡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칭을 하고 가으로 열에 놔둔 거는 아까 여기서 봤다시피 뿌리가 옆으로 못 뻗어나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먼지가 날 정도로 퍼석퍼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자, 요거 피울 때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